제가 있는 이곳은 소래 역사관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소래 지역의 옛 모습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소래 역사관은 급속한 신도시 개발과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소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옛 모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소래역 대합실에서 협기 열차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모습이 무척이나 정겹습니다. 열차 운임을 보니 5원, 10원, 20원 했던 어린 시절 옛 향수와 따뜻한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수인선 협기 열차는 선남선녀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속설과 함께 낭만의 열차로 인천 지역의 명물이었습니다. 또 생계형 서민들이 열차를 이용해 소래포구에서 생선을 받아다 파는 등 서민들의 애환이 많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이렇게 잊혀져 사라져버린 옛날 소래의 추억들을 되새겨보고 이렇게 추억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층 소금 창고 앞에 소금 밀대 체험 밀어보기라든가 아니면 소금의 질감을 만져볼 수 있는 코너 또는 이제 마지막으로 협계 열차를 이제 70%로 축소한 협계 열차를 직접 타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내 제1의 천일염 생산지였던 소래 염전은 천일염으로 너무 유명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수탈당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소금을 가득 품은 소금 창고들이 줄비했지만 현재는 학습용으로 보존하는 소금 창고만 남아 있습니다. 소래 역사관은 우리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소래 역사의 시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소래 역사관을 찾아서 소래의 발자취를 따라 아름다운 추억 속으로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민기자 최영실이었습니다. 한국식 짜장면과 쫄면이 탄생한 인천에 아시아 지역 국수를 주제로 한 관광 코스가 만들어집니다. 인천시는 오는 2018년까지 인천 중구 자유공원 주변에 아시아 누들타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은 관광객들이 붐비는 인천의 대표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 차이나타운의 중심가는 점심이 되면 중국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시는 차이나타운 짜장면 거리와 쫄면 거리, 칼국수 거리, 동구의 냉면 거리를 연계해 특색 있는 아시아 누들타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누들타운이 조성되면 해외 유명 음식 체인점이 들어오게 되고 누들 체험전과 누들 문화공연 등 다양한 누들 축제도 개최됩니다. 시는 다양한 이벤트를 접목시켜 중국인 등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와 더불어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및 세계은행 유치로 국내외 관광객이 인천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시는 이 같은 특화 사업을 개발한 것입니다. 인천 중구는 역사가 깊고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곳으로 아시아 누들타운이 중구 지역 대표 관광지로 성공한다면 인천의 관광객 유치와 문화를 알리는 데 큰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인천시 중구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특별한 카페가 손님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느 카페와 같이 향긋한 커피 내음이 풍기는 이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앳돼 보이는 직원들입니다. 카페립은 청소년 자립을 위해 인천시와 가톨릭 청소년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자활센터 작업장입니다. 카페립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18세에서 20세까지의 청소년들로 이루어졌고 일반 기업과 같은 채용 절차로
서류 전형 후 면접을 통해 합격한 이들입니다. 카페립은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미리 사회 제도를 경험해보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하고 운영 중인 곳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자활과 자립이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거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직업에 대한 경험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직업으로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커피 바리스타 과정에 있어서 바리스타로서의 기본적인 기능 훈련과 그리고 다양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 그리고 커피 투어 같은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옆에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하니까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처음보다는 커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점도 많고 이 커피는 방금 카페립에서 청소년들이 만든 아메리카노입니다. 처음엔 이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커피의 향긋한 내음이 깊어질수록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바리스타로서의 청소년들의 첫 출발과 함께 카페 오픈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카페 오픈 초창기에는 많은 고충도 있었지만 청소년들은 직접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자립심과 리더십을 향상시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세계는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를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아시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눔과 배려, 벅찬 감동을 함께 나누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도전, 인류애를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축제,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 2014 인천이 장애인 아시안 경기 대한민국 인천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